그갖다 술집으로만 차를 주량 게 있어요. 옛날 그갖다 해 먹었어. 옛날 그 차례 그 주량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사막가 진짜가 그게 사냥한 게 그게 그놈의 거 있었거든요. 좁아들 넓어요. 그런 거 뜯어가지고 해 먹어. 그갖다 이제 고도로 떠서 가가지고 떡 해 먹어요. 어르신, 맛은 어떠세요? 안에 뭐가 콩고물이 나온다. 막 튀어나와. 어르신, 지금 콩고물 옆에, 아니, 콩고물 옆으로 막 나와. 뭐 안에 들었어. 난 아무것도 안 들은 줄 알았는데 팥이 뭐가 들었어. 야. 야. 예. 안고가 자, 들었네. 예, 안고가 들었어. 자, 제가 이거 정선에서 나오는, 정선에 나오는 요거, 저, 모시나 뭐, 모시 말고, 요 수리치 떡을 지금, 어르신이 들고 계신데요. 아, 요거 정선에 나온 건데 아주, 예, 술 드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잡수고, 조금씩 맛을 보셔야 돼요. 맛은 어떠세요, 술이? 난 좋아. 부드러워? 아, 좋아요? 어, 야, 술이. 난 여러 번 떡은 좋아하거든. 떡 좋아요? 어허. 잘 됐다. 드시는데. 그러니까. 저도 이 떡을 하나 먹고 있고요. 요거는 이제, 떡 아주. 이 부엌에서는, 간이 부엌에서는 지금 이 셰프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기 또. 네, 맛있는 거 뭘 또. 네, 단호박 부지 말 거예요, 누님? 네. 야, 기대됩니다. 아버지,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. 야, 어르신이 떡 종류를 좋아하는구나. 해 먹었잖아, 아버지. 난 떡은 잘 먹어요. 다음에 누나 그러면, 아, 저기. 떡을 안 먹어. 떡을요, 종류별로 정말 맛있게 한대요, 저 태백에. 제가 좀 얻어올게요. 좀 사와야 되겠다. 떡을 종류별로 누나 엄청 예쁘게 예전에 한번 갖고 왔었어. 추울 때는 두고 드셔도 되니까. 그러니까. 떡볶이 아니 누나, 이 떡이 이렇게 포장돼 있으면 이게 저기 유통 기한도 오래 가겠는데? 그냥 두고 하나씩 이렇게 꺼내 드시면 이거 저기 유통 기한도 꽤 오래 가겠어. 좀 맛있네. 근데 누나 이런 떡은 뭐 도대체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? 영양떡. 영양떡이야, 이게? 이름이? 영양찰떡. 찰떡. 야, 이거 맛있네. 영양찰떡. 요 영양찰떡도 맛있는데요. 골고루 다 들었습니다. 뭐, 콩부터 뭐. 야. 영양찰떡 하나면 뭐, 한 끼 밥이지 뭐. 그러니까 이게 든든하다. 어유. 영양찰떡. 지금 제가 하나 먹고 있는데, 배고파서요. 아, 든든합니다. 일단 아들 장제배. 그 막가가 머리에서 깨서 공장에서 있거든요. 그게 참깨 놓고 이제 뭐지? 원도 깨서 있었는데. 네, 저도 봤습니다. 그것도 이제 정부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중간에서 관리하거든요. 그 박사님 중간에서 다녀와요. 근데 아드님이 이렇게 유튜버들 막 와서 이렇게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? 전에 너무 자주 온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자꾸 뭐 요즘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. 아,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는구나. 그렇지. 안 그렇지, 맞아요. 너무 자주 오면 걱정되죠. 그건 맞아. 그건 관계없다. 아니요, 아니요. 조심하는 게 맞아요. 아드님 말이 맞아요.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조심하고 그래야 돼요. 아니, 근데요, 어르신한테 안 좋대요. 그런 건 예,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기저질환한 자한테는 코로나가 그래도 아직은 안 좋다 하더라고. 그렇다면 나는 여자는 병사하는 사람인데 몸 좋겠으니까. 아, 그러니까 아드님이 다 이유가 있네. 이제 뭐 자주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자주 오면 걱정이 돼. 근데 매번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보니까 너무 자주 오더라고요. 제가 봐도 자주 와도 아버지 안 좋아. 제가 봐도 안 좋아. 귀찮고 어르신 귀찮어. 귀찮은 것보다 뭐 아무 관계도 없지. 내가 이제 아들 내가 좀 그리고 딸내가 좀 자네 내가 나만 사람 병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인데 뭐 좋겠습니까? 아, 저는 여기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저희가 요 태백이 가깝잖아요. 예, 태백 가깝죠. 그냥 가까워서 저 마음만 먹으면 어르신한테 금방 달려올 수 있어요. 근데 너무 자주 찾아뵈면은 또 실례고, 또
자제분들이 계신데도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집안들은 뭐 하냐 저희는요 가끔 이제 우리 아버님 생각났다 싶으면 누나랑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뭐 큰돈은 아니지만 용돈도 좀 드리고 또 예, 만나는 것도 좀 사드리고 이러고 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자식분들이 혹시 보시면 예, 오해하지 마시길 좀. 뭐야 사정이고 현재는 사람도 그것도 안 사는데 이 뭐냐 이뭐 대도구 사냐. 저희는 뭐 어르신 때문에 큰 돈을 벌지는 않거든요. 사실 저희는 뭐 자주 안 오는 사람들이라서 예, 큰 돈은 안 벌지만 그냥 큰 돈을 먹는 예. 먹고 사는 같은 거. 네 맞습니다. 예, 그냥 어르신 다 들어가 뭐 하고 뭐 예. 내가 어느 사람 다 뭐 돈 없네 주고 그 사람을 주고 간데 뭐 걱정이냐고. 근데 너무 자주 오시면 또 좀 안 좋은가 봐요. 그냥 제가 생각에 저도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너무 자주 찾아뵙는 것도 사실은 어르신 귀찮게 해드리고 또 어르신 또 일이 많잖아. 그래도 지금 아들하고 가면 되고 뭐 아버지 걱정하면 돈 한 번 안 주는 세상인데 무슨 얘기예요. 어느 집에서는 그렇겠죠. 어른 집에는 내가 아주 공부 다 시킨 사람인데. 아 근데 저희도 잘 용돈 안 드려요. 사실은 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저 부모님한테 용돈 잘 못 드리고 살아요. 사실. 우리 손자가 둘이 있으면 저 부산 한국도 두 개 딱 한 군데 살아. 큰 손자가 그 부산 한국 때 뭐냐 간사 나왔거든요. 얘도 뭐 작은 나라도 그 직장 와 한 군데 살아야 된다. 그래 부산 한국 갔어. 그 사람 올 때는 딸려서 뭔지 돈들 때려주고 오면 욕도 다 주고 갔어. 그러니까 이것만 주고 차는 뭐지 좀 욕돈 다 죽은 사람인데 뭐 네. 만나면 욕돈 사람인데 뭐 가겠어. 아유 그래. 그분들은 산에 계시고 이렇게 하면은 돈 쓸 데가 어디 있냐 이러시는데 그건 많지. 이게 뭔 사람 동네에서도 아들 좀 한 손자 봐주지 말아요. 진짜 돈 다 뭔 사람인데 그 길 하느냐고. 그럼 어르신들은 뭐 혼자 살아도 돈 쓸 데가 없잖아. 그럼 나그네 때문에. 아주 뭐 여기서 무슨 뭐 그러니까 운다나 전에는 누나 어르신이 여기 그래도 그 농사 지면서 수입원이 좀 있었잖아. 여기 뭐 네. 초피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이제는 농사가 안 된다고 뭐 많이 줄어버리고 수입원 그러기도 하고 저울다 이제 사람의 경우에 대부분 내정청 뭐 대농사입니다. 성수만 하신 거야. 그래 요새는 저런 한동 좋은 일도 하시고 그래. 이제는 세월이 그렇고 이제는 많이 일도 하시면 안 되고 일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좀 쉬시면서 농담도 뭐 딸 둘 아들 또 삶에서 경찰을 대겠다는 거거든요.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출신이야. 도움자가 그걸 딱 그릇 딱 줘버리고 감사합니다.